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또 만원주택이 나왔습니다. 최초 계약 후 2년마다 입주 자격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평생 월 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원 한 장으로 식사 한 끼도 해결하기 힘든 요즘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작년부터 농촌에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만원주택, 영원주택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뭐야, 또 나이 제한이 있네? 에이, 또 난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내 자녀, 친척, 지인들 중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알려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고문을 살펴볼게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부터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이고요. 여기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 됩니다. 5월 8일에서 5월 10일까지 3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은 태백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분들은 보증금 441만원과 월 만원 임대료를 내고 7월에 입주를 하시면 되고요. 2년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 후 2년마다 입주 자격을 확인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평생 월 만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 대상 주택은 목련 영구 임대 아파트 12평이고요. 입주 호시를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때 제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입주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서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태백시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가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태백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문의를 한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달시님들 중에 나는 해당이 안 되어도 주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널리 이 소식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셔야 되고 신청 공고나 준비 서류를 확인하실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태백시청을 검색을 하셔서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시 공고란에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공고글이 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사항들 다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태백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에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월세 쓸 돈으로 생활비나 식비 또는 취미생활을 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백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인구 유입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좋은 정보들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